우리들이 익히 잘 아는 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그 축복의 근원을 찾아볼 수가 있고, 2장에서 지금 우리 읽어준 말씀 속에서 복음의 진원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축복의 근원이 뭐겠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때 이 세상의 모습은 formless, 혼돈, empty, 공허, darkness, 흑암이 가득 그 땅의 깊음 위에 있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신은 영원 전부터 존재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은 그때도 The Spirit of God hovering over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후에 운행하심을 믿음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느껴볼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한 이야기를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여기서 강의식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다 창조해 놓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게 매번, 그래. 저는 이, 지금 그 성경을 읽다가요, 다 이 동사를 중심으로 많은 게 뒤다봤어요. 하나는 창조라는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 빛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was let there be light. There was light.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명령하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얘기가 So, God saw that it is good. 예? 이 복음이라는 출발, 축복이라는 이 복이 거기 나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good, 좋았더라. 할렐루야. 예? 그것이 참 이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 전체예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있고, 제한된 시간에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지 못했지만 그 서론만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 다음에 뭔가 그 빛을 놓고 separated 또 동사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놓고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낮을 주관하는 빛을 day, 날이라고 했고 밤을 주관하는 그 일을 light, 밤이라고 이렇게 세퍼레이트도 하는,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야 할,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참 이쪽에 야구부구역, 이쪽에는 그냥 수학구역, 이런 세퍼레이트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단어가 나온 거 아니? call. 그렇게 불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과 밤을, 그래서 그, 아침과 저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the first day, 첫째 날이었다라고 대단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져서 God saw that it is well, it is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it was very good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2장 1절에 Thus, the heaven and the earth 천지가 다 were completed 천지가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영어에는 The vast array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그 무질서, 혼돈, 공허 이러한 그 모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질서 정연하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것을 질서 정연하게 하는 그것이 창조의 사역이었다고요. 그럼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는 타락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고 뭐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것이 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여러 각도에서 성경을 조명하고 은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한마디로 해서 다시 혼돈, 공허 결과적으로는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시 그 흑암이라는 죽음의 세력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마귀는 주관도 못하는데 흉내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요. 그렇게 선악과 따먹는 인류에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무서운 교만 다른 건 다 이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어루만져 줄 수도 있고 용서해 주겠는데 이 교만에는 태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 진노하시고 책망하고 책임 소재를 묻고 하는 그런 일련의 이야기들이 창세기 3장의 타락장이라고 해서 쭉 열 것 같아요. 근데 다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무질서, 혼돈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이게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 길을 모르고 또 인생의 갈 길을 몰라서 늘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 집회도 뭐 장경동 씨는 장경동 스타일 얘기합디더라마는 최준 노래를 하더라도요. 나도 흉내를 좀 내보면 그래. 인생 맥풀리는 얘기요. 그럴 수밖에 그 뭐 허스키 저음 가수 얘기로 표현을 해서 좀 띄워주는지 모르지만은 핵심 뭐냐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모르는 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삼각지로 타리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게 헤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근데 정확히 이렇게 인생은 방황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하나님이 보여 태산을 넘어가도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주님이 인도하는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답을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자신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6절 I am the way 그러는 거예요. 그 혼돈한 사람이 이리 가라는 거예요. 이리 여기가 길이라는 거예요. This way, one way 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다른 이름과 길을 주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 죄는 뭐냐면 다시 혼돈해 그 태초 이전의 상태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정확히 This way 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empty 이게 채움이 안 돼요.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돈을 아무리 가져도 더 갖고 싶고 무슨 권력을 가져도 이 인간의 욕망의 이 함정은 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세상을 보고 뭐 사람을 보니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예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세상이 주는 것지 않은 참 평안이 우리는 낮인데 터하든 어떤 환경과 역경에 처하도 바울과 고백같이 나는 일체의 자족 만족 중에 만족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흑암의 권세가 다시 와서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 우리를 계속 불안, 공포, 초조 마지막에는 죽음의 두려움 결과적으로는 마귀에게 끼는 사람들은 자살해버리고 마는 그런 그 죽음의 두려움, 불안, 공포, 근심, 걱정, 우수 사례를 이기지 못해서 그게 눌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I am the
their life. 내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영접하면 만족하고 주님 인도하시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그 길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인생을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길을 바로 인도해 준 것이 복음의 출발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인간의 수단의 방법으로 그것을 무화과 나무를 가져가지고 가려보는 그런 수단을 썼는데 그거 어차피 지금 지은 죄는 하나님만이 덮어주고 가리워줘야지 누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의 예표로 그야말로 가죽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짐승의 피 흘림 속에서 얻어지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준 창세기 2장 21절 말씀이 복음의 근원지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갖게 했다는 것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서 하나 얘기는 아 그런데 그 감탄사절이 나오기 전에 아담을 보니 혼자에게 거니는 게 나하고 같이 얘기,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러지만은 그 독처하는 게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중에 조금 something no good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아하 저 사람과 그냥 오손도손 얘기할 사람이 필요하구나 라고 상황 판단 하나님께서 연속회의를 엽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와 같이 같은 모양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어놓고 그 모습을 보고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돕는 배필이다. 할렐루야. 우린 복음방송을 위해서 오늘 같이 기도회로 모였으니까 좋은 돕는 배필과 같은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 마지 않습니다. 성경의 그 아름다운 동역자의 모습이 대표적인 게 그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막 크게 역사를 했지만은 이게 오게티로 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근데 어린 자기 그 하녀 게하시 하나가 내가 살던 그 옛 고향에는 엘리야 선지의 그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아마 maybe 하여튼 그 믿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아도 좋단 말이에요. 우리의 은사 따라 나는 비록 우리 예수님만 이렇게 그분한테 가면 못 고친 질병이 아주 없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소개해주고 그분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느니라.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아름다운 동역에 라만 장군은 그 부하도 잘 둔 것 같아요. 아 야차야찬 얘기는 역시 시간은 이래하고 아니 내다보지도 않고요. 자기 생각에는 보슴발로 쫓아나와서 막 환영할 줄 알았는지 모르지만 아니 저 가다가 요단강에서 일곱 번 들쑥날쑥하라는 거요. 기분이 대단히 상해했고 우리나라는 더 좋은 그 아름다운 강들이 얼마나 있는데 이게 무슨 그 무슨 크릭과 같은 그 응? 거기에 가갖고 하라고 하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맥을 좀 이렇게 현실하고 막 지금 우리 얘기를 나누고 싶으면 옆에서 막 그래 말입니다. 이게 부채질 불난지 부채질이라는 말이 참 우리 선진들은요 아주 생활 속에서 얻은 지혜가 있어요. 아니 뭐는 뭐냐 흥정은 붙이고 뭐 싸우면 말리라고 되는데요 남 화나서 죽건데 그다 부채질까지 해버렸고 막 완전히 번아웃되게 만들잖아요. 그래 말입니다. 그 늙은이가 나와서 좀 안수라도 해주고 뭐 이럴 줄 알았더니 아니 내다보지도 않고서는 뭐 가서 요단가서 일곱 번 장군 뭐야 임마 할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그거 뭐 어려운 일입니까. 믿져봐야 본전 이상인데 그거에 먼 길 샌들 신고 뭐 했다는 망정 아 이왕에 지금 그 먼 길 와가지고 돌아가는데 막 흙먼지도 많이 쓰고 했는데 아니 좀 들어갔다 나갔다 목욕하라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요. 나았으면 더 좋은 거고 아니어도 우리 목욕하고 하면 그 생각 나름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여상하게 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말 한마디가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것을 아름다운 동역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지금도 정확한 기억이 아주 까물까물하지만은요. 통두라니하고 이성계가 서로 활쏘기를 하나 말타기를 하나 마지막에요. 서로 양 응? 그 이성계는 임금왕자 그걸 갖다 응? 어느 대사가 응? 그냥 개대같이 생겼다는지 당신은 부처같이 생겼다는지도 이랬지만은 왕자라 했더니 이게 임금 될 거라는 거 그냥 좌로 봐도 임금이요 우로 봐도 좌군 우군 만인지상 뭐야 이라고 나오니까 왕인지상이라 이 말이지. 그러면서 넙죽 절하는 걸 보고 그 웅지를 품고 자기도 막 가서 산에 가서 그냥 활쏘기 말타기 막 단련하면서 나는 이제 먼 날 임금이라는 거요. 이 웅지를 품고 이러는데요. 어느 또 하나 좀 어디서 나타나갖고 이놈도 또 근데 이놈은 용수가 하나 어디 배에 있는지 이게 막 큰 수염 하나가 이게 임금되는 또 수염이라네. 아 그런데 여기서 기싸움이 벌어진 거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팔씨름에서 활을 쏴도 백발백중 달리기라도 이게 승부가 안 나는 거야. 팔씨름이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가 놀러올래 이게 뭐 하루 걸리는 이틀 걸리나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이성계가 이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이성계가 형이고 통두라니가 야사 얘기입니다. 이건 정산 아니니까 이 아우들이. 그런데 전쟁터에 같이 나가게 됐어. 근데 적군의 그 장수가 얼마나 이 칼 말타기 칼 이걸 잘하는지요. 막 그냥 고지배기 치듯 하면서 쳐들어오는데 당할 장군이 없는 거라. 도저히 뭐 그냥 갑옷을 전체를 다 둘러서 화살로도 안 되고 그 접근해 가야 칼로도 안 되고 이성계가 딱 지어오는 거요. 동두란 너 활을 쏘는데 정확히 이 이마의 정 가운데다가 왜냐면 이거 철갑을 다 둘렀기 때문에요.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 촥 화살이 날아가니까 이 정확하게 여기에만 연거포 세 발을 쏴라. 막 쳐들어가는데 뭐 하나 와서 딱 부딪힌 거야. 이게 우연히 와서 맞은 게 아니지만 이게 투구가 없으면 완전히 그 골리앗 넘어가듯이 넘어갈 판 아니에요. 이게 그 자리가. 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서 딱 보니까 이게 멈칫 하면서 하는데 연발 또 한 발이 와서 거기 맞는 순간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입을 탁 다물고 막 전쟁을 하는데요. 이야, 저기에도 우연이 아니구나 말이야. 이런 명사수가 있구나. 적진에도. 그러면서 너무 탐복을 해가지고요. 아우 입을 벌렸다네. 이성계가 그냥 화를 내었고 그 요즘 안시성이 누구야? 그냥 양만춘이가 그냥 이세민의 양 왼쪽 눈을 막 쏴갖고 눈알을 뽑아내듯 신궁 그 저 고조선 누구야? 주몽이 있었던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어린 날 그 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그냥 연거포 맞으니까 입을 벌리는 순간 그냥 우리에다가 쏴가지고 백발백중이니까 그 아름다운 이 동역의 이야기가 우리가 주의 일 하면서도 서로 이런 협력이 돕는 배필의 의미에서 이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이 고백의 축복의 통로다 그 말입니다. 그 가죽옷은 뭐겠나? 그것은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의 출발이 마지막 그 가죽옷의 실체는 십자가상에서 일곱 마디의 마디를 남겨놓고 떠나간 주님의 모습 속에서 그 피흘림이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래 오늘 내가 복장을 좀 세마포 비슷한 걸 입고 왔습니다. 양해하시고 이게 복음의 맥이 그렇게 이어가더라고요. 그 중간에 아브라함은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시편 기자는 또 좌이었는데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산상수훈 첫 번 마태복음 5장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복의 물줄기가 쭉 이러다가 히브리 기자는요 마지막 6장 14절에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형상대로 지음 먹고 하나님 보시게 줘. 사람이 기분 좋으면 축복이 나가게 돼 있잖아요. 부모에게도요, 잘 하고서 용돈을 타도 타야지.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살아라고 딱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 맥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까지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도 시편 1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장 진수의 말씀 속에 첫 번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는데 바로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 복의 물줄기를 잘 잡아야 금광을 캘라도요. 그 물줄기를 바로 잡아야 이건 뭐 이 금줄기를 잡아야 금광을 캐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복음의 물줄기는 어디서 바로 그 에덴 동산에 범죄한 그들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제하고 가죽옷을 지어핀 데서 근원지를 찾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것이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는 거니? 십자가상 골고다의 언덕에서 마지막 주님의 그 구속의 복음이 절정을 이루는데 일곱 마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 문제 다시 그 죄 때문에 혼돈과 공허 다시 만족함이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하고 결과적으로 사망의 길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내가 길인데 그 길이 뭐냐? 십자가의 길. 누군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시 그 송별 파티하는 자리에서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관 말고 나를 따르라. You must be follow me.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맥이 그렇게 이어져 가는 알지 못하고 한 일.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한 일 속에서 용서 안 받고 우리가 알아야 언젠가 투비나 토비 투비 데스 퀘스천이 아니고 투노 오나 투 데스 퀘스천하고 첫 번 메시지를 전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선악과를 따먹어서 알아서 이거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란 말이야. 예수를 안다는 게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다시 혼돈 속에서 내가 갈 길을 알게 되고 만족한 삶을 살고 행복이라도 좋고 늘 기쁨이라도 좋고 성령의 열매 맺는 모습이 그 속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영생의 길로 가는 이런 이야기로 참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마치면서 우리 축복받은 맥에 와서 여기까지 7년의 세월을 참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축복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는 게 복음이었고 임마누엘 which means is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이 사실이 복음이었잖아요. 지금도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으면 우리들이 아름다운 동역자로 성령의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어주는 그 안에 들어온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내는 이 축복의 물줄기와 복음의 물줄기를 하나님이 오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명 감당하는 힘의 근원지로서의 우리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개를 인도한 그 하나님께서 그날까지도 인도해 주는 것을 믿음으로 참 믿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늘 우리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내가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중원 부원 그러나 축복의 뿌리가 뭐였고 복음의 뿌리가 뭐였으며 그의 절정이 어디에 있었음을 우리는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자기를 부인하고 상관하지 않고 따라가는 결단을 갖게 하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마지막에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기나이다. 아버지 손에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묵묵히 keep going today
tomorrow, or the next day,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